일본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그 감독인 박스남입니다. 일본이 어떤 짓을 해왔는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영화가 제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우들이 가차로 그 연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것을 겪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서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 일본에 끌려왔는가 그 진실을 많이 기록을 담았습니다. 크게 말하자면 그 한일회담이 계기로 됐는데요. 그 한일회담에서는 일본은 침략을 인정하지 않았었죠. 이 한일회담에 대한 저의 프로테스탄트가 이 영화입니다. 여기 반기는 있었습니다만 미국의 공개가 결정되고 그래도 세계 무대에 떠나니까 이 문제가 일본만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에 문제 제기로 되면 반가워요. 헤이트 스피치라고 이 2, 3년 일본에서 큰 문제로 되고 있어요. 정벌에는 조선인 마늘 냄새 한다 돌아가라고 이런 것이 엿소리였는데 이 영화를 반일 영화라고 자꾸 주장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 보기는 이 영화는 한일 친성 영화라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일본 사람들 도움이 없이는 만들 수 없었습니다. 피부를 해줬습니다. 현금을 말하면 2억 넘지요. 벌써 이것이 지금 저에게는 큰 빚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대부분 일본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면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하면서 말합니다. 일본 정부가 사죄를 안 한다면 내가 일본 국민을 대표한 한 사람으로서 그 피해자에게 머리를 숙이고 사죄하겠다고. 사죄한 결과가 이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이 영화에도 말하고 있죠. 입만 잘못됐다고 하지만 그럼 배상하라고. 배상해야 진짜 사죄가 된다고. 우리는 지금 죽어도 300년이나 1000년이나 살아서 귀신을 되더라도 이분이 우리에게 우리를 짓밟혀온 그것을 우리는 밝혀서 꼭 사죄를 우리는 획득을 하고 배상을 받아야 된다고 이런 것이 할머니들은 유인이죠. 마지막에 다 일어서서 그래서 자기들 자신이 이 한을 풀기 시작합니다. 오래오래 기다렸지요. 침묵을 해서 말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미야 우리들은 100년 돈이 없는 100년 맞이했습니다만 할머니들은 아직까지 해방 못하고 있어요. 할머니들이 해방된다는 것은 이 진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획득을 해야 처음 할머니들 해방이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죽을 때까지 영화를 만들어서 그 파묻힌 한을 풀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감추고 있는 그 진실을 밝히는 오히려 역사에서 버림을 받아서 무덤에 파묻혀 있는 그런 진실을 찾아서 판에서 밝히는 것이 저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원 영화 만드는 활동은 바로 저는 많이 고민도 하고 외로웠어요. 일본 학교에서 제 진실을 감추고 있는 그 일본 역사밖에 모르니까 이 영화를 알고 막 충격을 받았어. 젊은 품새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일본이나 우리 동포, 젊은 동포에게 이런 그 충격을 줬고 교훈을 줬다는 것이 한일 친선의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앞으로 친일 관계는 이 젊은이들이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희망이 있겠어요.